이제 보르도에서 등급 체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되게 가성비가 좋고 더 가격이 좋고 되게 괜찮은 퀄리티의 와인들이 있다. 네, 반갑습니다. 비누리스타 박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 잘 왔었고요. 네, 잘 만든 와인 소개합니다 코너에 처음으로 보르도 와인을 좀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드디어 보르도군요. 네, 사실 보르도 저 이거 하나밖에 안 써요. 근데 이게 보르도를 하나밖에 안 쓰는 이유가 이제 뭐 그죠? 이거는 나중에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와인은 오메독인데 이제 저희가 보통 등급 체계에 엄청 많이 얽매이죠. 그렇죠. 보르도 그랑크리 클라세. 1855년에 만들어진 등급. 170년 전. 왜 이렇게 이거를 네,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그거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르도에 그런 이제 등급 체계에 들어가지 않은 애들 중에 좋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경험을 해보시면은 가격적인 면에도 퀄리티적인 면에도 더 이점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추천드린 와인은 클로디 조게롱이라는 애고요. 거기서 제일 이제 하위 라인인 이제 오메독을 추천드립니다. 얘네는 원래 마고 라인이에요. 마고 성격이 어떻죠? 부드럽고 우아하고 약간 좀뭐 마시기 편한 스타일? 그렇죠. 그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마고를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잖아요, 네, 그죠? 했죠. 아. 근데 이제 2010이었고 메를로가 힘들었던 해였기 때문에 까베네 소비뇽의 비율이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마고의 뉘앙스가 아니었죠. 아니었죠. 근데 얘는 이제 2015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았던 빈티지고 근데 해가 2009년과 같이 엄청나게 해가 뜨거웠기 때문에 자칫하면 엄청 드라이드하고 되게 남성적인 느낌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마고랑 굉장히 붙어있는 옷에 밭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마고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브 보통 메독이 이제 자갈로 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조감이나 보여주는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조금 섬세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품종 비율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품종 비율이 얘도 그때 저희 지스쿠 확인했을 때도 걔가 60 60%. 그죠? 얘가 지금 딱 60%고요. 메를로가 33%고 피티베르도를 10%를 넣어요. 예. 희한한 게 피티베르도는 사실 이제 뭐 색이나 약간 조금 더 얘네 많이 가지고 있는 풍미나 이런 거를 좀 넣기 위해서 넣는 건데 네, 이제 해가 이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티베르도를 7%나 넣는 거는 의아하긴 한데 또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만들어내는 포도 품종 케어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12개월을 오크스터라는데 30%가 새오크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오크 회사를 3개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고니의 샤를로파 집에 이제 총괄 책임자랑 친해서 거기 이제 배럴 테이스팅을 가면 거기 만드는 큐브에 엄청 엄청 많잖아요. 많다고 해요. 네, 거기 막 테이스팅 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여러 회사가 있어요. 아리크가. 그래서 회사 왜 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얘네가 보여주는 뉘앙스가 다 다르다고. 이 이제 회사는 어떤 스타일, 이 회사는 어떤 스타일, 이 회사는 어떤 스타일. 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고요. 얘네가 세 개나 쓰는 이유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겹쳐서 섞어서 쓴다, 그러면. 네. 이제 비오디나믹이고요. 혹시 세 개면은 품종별로 다르게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품종에 이런 느낌, 그 품종에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따로 그럴 수도 맞춰서.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예를 들어서 까베네 소비뇽이 엄청나게 풍성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크 터치로 인해서 약간 조금 그러한 국민을. 뉘앙스를 좀줄수 있는 애면 그렇게 넣고 이제 메를로 같은 경우는 뭐 반대일 수도 있을 거 그죠? 뭐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뭐때뭐 지스쿠르 마실 때도 블라인드 테스팅 할 때도 한번 했었던 얘기인데 이제 합리적인 저희끼리 의심을 좀 해본 적이 있죠. 그 빈티지의 영향을 왜 이렇게까지 크게 받는가? 그렇게 크게 받을 일인가? 걔네는 와인을 만든 역사도 그렇게 길고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었고 그렇게 역사성이 깊은 이제 와이너리인데 왜 이렇게 그런 기복이 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네, 90% 밭을 잃었습니다. 서리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해인데 아 걔네 진짜 이건데 저 먹어봤는데 90%를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놀랐어요. 그죠? 해는 뜨거웠을지라도 뭐이 와이너리한테는 진짜 어려운 해거든요. 그거는 그게 보통 그럴 때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그게 예, 네,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네, 왜냐면 이제 뭐 사업적으로 보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등급 체계에 들어가 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와인을 만들었던 애들이 테크닉도 없지 않을 거고 재력도 없지 않은데 왜
그것보다 한참 뒤에 만들어진 그런 와이너리들이 만들어낸 애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해를 아무 기보 없이 만들어낸 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되는 거죠. 걔네가 힘들었던 해에는 그렇게 만들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어차피 팔리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팔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팔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같은 면적의 땅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나오는 그 포도즙 양이 주스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걔네가 함축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해보셔도 돼요. 면적당 얘네가 얼마를 뽑아내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시면 좋은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걔네가 그거를 조절하지 않는 게 아닐까. 과일의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만약에 해가 안 좋아서 과일의 집중도를 높일 것 같았으면은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은 충분히 높일 수도 그렇죠. 있었을 텐데 걔네가 양이 작게 생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걔네 뭐 밭대기 하나가 뭐 부르고뉴 마을인데 되게 엄청나게 큰 지역이고 큰 밭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더 이점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일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와인 퀄리티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죠? 얘네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프랑스에 있을 때 이제 그 업장에서 썼었던 와인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계속 꾸준히 테이스팅을 하거든요. 크게 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얘네가 이제 퀄리티에 문제가 없도록 없기 위해 좀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제가 이제 흔히들 뭐 클래스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도 가성비 좋고 좋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런 것도 안 쓰죠. 안 쓰죠. 못 쓰죠. 못 쓰죠. 왜 그럴까요? 뭐 납품 금액 뭐 유명하죠. 그건 사실 수입사 대기업 수입사들이 이제 대부분 보르도를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르도를 수입을 하는데 지네가 보통 이제 마트나 이런 데 팔잖아요. 백화점에. 거기서 파는 가격에 저희한테 납품을 해요. 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누가 사 먹어? 그걸 받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저 그 할인가 들어가면 납품 금액보다 더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야?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뭐 저희가 얘기한다고 막 달라질 것도 아니긴 한데 이제 대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음료 시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음료 쪽이면은 어차피 이렇게 대중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중화가 되게끔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네들 많이 팔리는 곳에만 가격을 후려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뭐 납품을 할 때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오기도 하고 그 기업의 대기업 분들이 만약에 영업이 와요 저희한테 이렇게 뭐 영업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리스트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분들 와인 하나도 몰라요. 진짜 너무 답답할 정도로. 그러니까 와인은 자기가 파는 와인은 자기가 영업하는 와인이 뭔지는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뭐 대부분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이 네 유명하시길래 한번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자를 피면 저도 한숨이 나오죠. 아씨 이거 나 마트에서 어제 봤는데 이 가격에 차라리 내가 마트에서 샀었을지 이럴 것 같으면 마트에 가가지고 아 좀 할인 좀 해주세요 저 이렇게 좀 많이 살게요 그게 더 싼 거 아니에요 공과보다 참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보통 이제 뭐 마트 와인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사람들이 뭐 질타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영상을 제대로 보시면 이제 그런 제목과 좀 무관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제 뭐 소비자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깨우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바꿔가는 네, 시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까지나 계속 이제 뭐 직구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직구가 좋니 아니 아니니 뭐 이제 직구로 저희 가게 뭐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컨디션 반반이에요. 항상 늘. 네, 뭐
오늘은 이것저것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제 오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르도에서 등급 체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되게 가성비가 좋고 더 가격이 좋고 되게 괜찮은 퀄리티의 와인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어차피 등급 체계에 들어가 있고 뭐 좋은 와인들은 이제 사실 뭐 좋은 가격의 마트나 백화점에서 많이 풀리니까요. 가끔 뭐 1등급도 뭐 60만 원대? 그죠. 뭐 현지에서도 뭐 네, 뭐 싸게 뭐 하면은 뭐 4,500 유로니까 60만 원이면 충분히 괜찮죠. 오우. 저는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걔네가 이제 어떻게 보관됐는지는 노코멘트. 네,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언지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와인을 꼭 이제 유명한 거, 남들이 다 아는 거, 뭐 이런 거 이외에도 누군가 이제 와인을 잘 아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와인들도 편식 없이 좀 경험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가격은 얼마인가요? 아, 12만원. 12만원. 잔은 어떤 거 쓰면 되나요? 소피에미왈디에서 그랑크리 보르도를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디켄팅에서 한 두세 시간 동안만 열어두셔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온도는 뭐? 낮출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올려서 드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뭐 오늘의 자료서는 보르도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네, 와인들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